2023년 10월 1일 성령 강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우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위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집안이나 또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문제들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부부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은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죠. 그게 맞냐 정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각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는 넘어지면 다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보통 넘어져서 그렇게 다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소영 자매님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자꾸 싸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박 집사님은 통발이 좀 잘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자기의 문제를 백성들한테 떠넘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아합과 이세벨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요나 선지자처럼 문제로부터 도망을 가기도 하고 유다처럼 자살하는 절망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신의 현실에 눈이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들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곁으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목사님 어디를 가든지 나 좀 데리고 가겠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어디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꾸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없는 자를 있게 해주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자기도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계산을 가지고 아 내가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쉴 수 있는 여유나 내가 쉴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뜻은 뭐냐? 네가 네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는 나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곁을 스승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 곁에서 멀쩡멀쩡대는 사람들 있죠? 교회 주변에서 얼쩡얼쩡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똑같은 일. 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못 들어오고 교회 바깥에서 이걸 교회에서 뭐하노? 오늘은 뭐하노? 뭔 찬송가 뭐 부르노? 어? 저 목사가 오늘은 뭐라고 시골이 샀노? 교회에다 대고 귀 이렇게 쫑긋 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회를 못 들어올 때는 뭔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들어오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죠. 뭐가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교회를 못 오게 할까? 그런 것도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고 올게요 이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육신의 혈육 문제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영적인 문제 사이에서 결단을 못하고 있는 마을에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나중에 교회 올게요 이런 사람 있죠? 아 나 지금은 내가 교회 못 다니겠는데 내가 나중에는 교회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똑같은 얘기라니까. 아 내가 이 병 나으면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 그 사람 병 나으면 과연 교회 올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을 해라 그 얘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말이나 하고 오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일에 미련을 아직도 못 벗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밭에서 소를 몰고 갑니다. 이래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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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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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을 소가 앞으로 쫙 가고 있는데 이 소를 모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봐 뒤를 이. 그러면은 소가 제대로 가겠어요? 소를 앞으로 잘 몰아야 될까요?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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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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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말하는 건 내가 많이 들었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 소가 그 주인의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주인이 털 한번 싹
또 한번 또 쓰다듬어 주고 집에 와서 또 소 여물도 싹 끓여갖고 막 따뜻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갖다 주면 또 잘 먹어. 또 막 산에서 또 풀 해가지고 막 한 바지게 해가지고 막 받아가지고 풀어주면 또 기가 막히게 먹어요. 그러면 그 소가 그 주인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또 풀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내가 다 군침이 돌아. 나도 풀만 먹고 살았으면 좋거든요. 아니 근데 풀만 먹고 사는 소가 어찌 그렇게 맛있는 육고기를 그렇게 줄까? 신기하죠? 풀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 고기가 그렇게 될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위면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된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시킬 때 롯만 나온 게 아니고 롯의 가족들이 다 나왔는데 유독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 아이고야, 내가 그제 찬장에 이번에 새로 산 걸어 넣어놨는데, 아이고야, 내가 그거 마트에 가서 이번에 5만원짜리 세일해가지고 내가 25,000원에 주고 샀는데, 아이고, 아까워서 없잖아. 돌아봐. 아이고야, 저번에 원피스 저번 달에 샀는데, 한 번인가 입어보고, 아이고, 나 아까워서 없잖아. 뒤를 돌아봐. 더 급한 일이 앞에 있는데, 뒤를 돌아봐. 자꾸 세상 일에 미래를 가지면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 소가 앞으로 가다가 휙 왜? 주인이 가다가 자꾸 서니까. 그러니까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그냥 메타포예요. 그냥 은유 비유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있어요? 꼼짝도 못한다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산하는 것, 내가 내 가족, 내 친척, 내 혈육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 일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인 자리나 목적을 미루거나 잃고 잃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는 망설이다가 헤매이다가 방황하다가 갈등하다가 영영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문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세 사람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세상적인 부자를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적인 혈육을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적인 미련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곧 허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세상적인 신분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인생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세리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 문제를 알았다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돼. 우리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거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거나 위기를 이겨내려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늘 안전지대에만 머물려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각오도 해야 돼요. 아, 네. 그런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의 삶을 희생하는 것을 망설이고 다른 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보세요. 희생과 용기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세상 일이 아니라 그 목적이 영적인 일이라면 더 그렇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미워해야 된대. 그래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대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서 미워하랍니다. 여러분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라는 말이 뭐겠어요?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자, 버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버리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는데 막 갖다 버려. 왜 버리는데 그러면 몰라요. 성경에서 버리래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다 버려도 담대함만은 버리지 마라 라고 하죠. 문제가 클수록 희생과 용기와 실천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병을 고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병이 없는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더 실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이 있는 사람과 병이 없는 사람 누가 더 희생을 해야 됩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더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병이 있으면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못 고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뭐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네.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 여기 마을에 내려가서 막 혼자서 미친놈처럼 막 아이고 막 부르짖으라 하니까 막 부르짖어 보자 막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고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서 막 주야 이게 아니고 집에 가서 말씀 읽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은 뭡니까? 우리 박 집사님. 박 집사님에게 크고 은밀한 일은 뭐예요? 박 집사님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근데 박 집사님이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도 안 해줘. 이런 일이죠.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냐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니한테 보여줄게. 그래요, 지금.
뭐하며? 부르짖으며. 어머니, 어머니한테 지금 크고 엄밀한 일이 뭐예요? 자빠지면 안 나시는 거야. 그 크고 엄밀한 일을, 야, 이거는 뭐, 에이, 이거 못 고친다. 에이,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고치노? 그 일을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어릴 때, 어디 가서 동네 가다가 팍 넘어졌어. 무릎이 다 까졌네? 피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나! 그죠?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나! 그러잖아.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달려나와? 엄마가 아까 집 기들고 얼른 뛰쳐나가고 어이구 내 새끼야 하고 거기에다 호 해주고 흙 탁탁 털어가지고 물로 살 씻어갖고 아까 집이 싹 발라주잖아. 그러면은 아까 아팠던 게 하나도 안 아파. 왜 그렇게 됐어요? 부르짖었잖아. 안나! 부르짖었잖아. 네. 여러분도 부르짖으라고. 아멘.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아까 집 기들고 와가지고 발라준다고. 어디다가? 내 아픈 데다. 네. 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 아픈 곳에 아까진 키를 발라준다. 영적인 아까진 키를. 아까진 키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전부 다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내어놓아라.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을까요? 방금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직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죠? 부르짖으면 돼. 너무 쉽죠?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해결 방법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가감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부르짖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오늘은 조금 하나님 앞에 이 얘기 했다가 내일은 하나님 앞에 저 얘기 했다가 모레는 또 하나님 앞에 이 얘기 했다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모아놓으면 그게 나중에 뭐가 돼? 부르짖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내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럼 가만 앉아가지고 집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줘 있어 이 하나님 이런 기도 안 들어. 집에서 성경을 탁 펴놓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네.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가 나온다고. 네. 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 살았네요. 주님 앞으로는 이렇게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반드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모아지면 나중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망설이거나 세상적인 딴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처럼 늦지 말고 끝까지 교회에 와야 돼요. 수요일도 올 거예요? 수요일도 온다고? 할렐루야. 우리 종 치는 소리 들리죠? 종 치는 소리 들리면 오면 돼요. 새벽에 종 치면 사람들 찾아가 일찍 일어나신다. 새벽에는 좀 안 칩니다. 알아서 5시에. 사실 피곤하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한테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넘어지고 자빠지네. 아 나 참 나 미치겠네. 하나님 뭐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렇습니다.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죠? 네. 스스로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만큼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영을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다니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프랑스 발명가인 조셉 몽골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여기 뭐예요? 저기 또 열기구.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조셉 몽골피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 열기구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저거 뭐 저 풍선을 저 하늘에 날려서 뭐라 그러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열기구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건 모르지만 분명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열기구를 만들었는데, 열기구가 당시에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쓸데없는 저 뭐하러 만들었노 그랬지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 11장 5절로 6절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데 아이 벤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이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어머님 밭에 가서 씨를 막 뿌려, 씨를 뿌려놓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비를 쫄딱 맞고 그 씨를 보고 있네. 아이고 저놈의 씨가 잘 돼야 될 길인데, 밤에 집에 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씨가, 아이고야 저놈의 씨가 잘 돼야 될 길인데 웃잖아. 그리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씨만 보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씨가 잘 될지 안 될지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주고 이슬도 주고, 하나님이,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 그럼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보통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씨를 파는 씨 장사한테 기도를 하자. 아이고 이 씨를 파는 사람이 씨를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이고 이 밭에다가 또 기도를 해요. 아이고 밭에 그름을 씨를 뿌리놨는데 이 밭이 잘 해야 되는데, 밭이 잘할지 씨가 잘 나올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내가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한다고 그럼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뭐 이것저것 비료 뭐 막 쉐이 막 열 가지 스무 가지를 막 뿌리놨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내 생각이고 아예 그냥 다 썩어서 죽어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이 씨를 뿌린 옆에 있는 사람은 비료도 안 하고 농약도 안 하고 그럼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엄청나게 잘 됐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왜 피 터지게 목이 아프도록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지. 안 믿으니까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나무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할렐루야. 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면, 아까 팔, 다리 아프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주님의 품으로 오라. 예수님 품으로 교회로 오라. 교회에 오면 좋은 일만 있다? 아니죠. 고난이 올 때도 많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수고도 안 하고 막 맨날 동네에서 막 띵가띵가 놀고 막 아이고 막 좋다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놀다가 교회 오라 그렇게 얘기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고. 어떤 사람이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수고도 안 하고 맨날 깨어나 터져가지고 맨날 집에서 막 이러고 사는 사람 보고 교회 오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올 생각도 안 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이 짐을 진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낭망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처량하고 내 인, 아우, 나는 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죽겠네 이런 사람들, 이게 짐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교회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지내가 뭐 박스 죽는 사람 뭐 죽는 사람 그래 막 내가 못 나갔다고 샀대. 왜 안 나가요? 못 나가 어떻게? 박스 죽느라고 못 나가지. 박스 죽는데 일요일에 여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노? 한 개라도 더 주워가지고 팔아먹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교회 안 가고 박스 몇 개 주워 본들 그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교우들하고 이렇게 사귀면 없는 것도 저절로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섬기고 그냥 온 동네에 우리 어머니 또 좋은 인상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어머니 이 동네에서 살았을 때는 아이고 내가 막 몽사이가 막 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막 아이고 막 내가 뭐 말리고 막 아이고 나 조금 좀 죽을 건데 막 아이고 막 나는 막 아이고 막 모르겠다. 지금은 지금이라고자 내가 아까 누가 말로 고해댕이는 났다는데 고해댕이는 났는데가 나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 전에는 관심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머니 근처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혼자만 지금 교회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왜? 자존심 있잖아. 에이, 네가 나가라. 그럼 나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이 마을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짐을 지고 있는데도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 모른다니까. 교회를 가면 병이 낫는다. 근데 뭐 하려고 교회 가나 그러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절에 가면 병 다 나아요? 절에 가면 병 다 낫냐고. 근데 왜 절에 다녀? 그러니까 왜 그런 거고 절에 왜 다니는데? 왜 말아댕이는 갖다 놨는지를 안 사주나 아깝다. 아니 병을 고치려면 어머니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병을 고치려면 병원을 가야지. 교회를 뭐하러 가노?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거지. 병원에 안 가고 교회를 병 고치러 가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면 치료하는 곳은 맞아요. 근데 병을 고치는 데가 아니고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거고 내 영혼, 내 마음의 병, 근심, 걱정, 염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어이구 뜨거운 물에서 달달달 떨까 뭐 이런 걱정 하잖아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겁을 내잖아. 왜?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다 알아.
다 안다고 이제. 그러면 내한테 죽음이 와도 안하게 내 손자 손잡고 딸내미 손잡고 아들 손잡고 그래 내가 엄마 먼저 간다. 엄마 먼저 가서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 평안하게 잘 살거라.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 교회 온다고 해서 돈 내라 그럽니까? 자, 이번 주일에는 어머니 교회 왔으니까 20만 원 내고 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려면 40만 원 내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오라 그러잖아, 그냥. 그 어머니는 꼭 오면은 뭐 5천 원이고 내잖아요. 그럼 왜 내는 거예요? 남들이 내니까? 아니라니까. 어머니가 스스로 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참 낼 거는 없고,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릴 거는 없고, 내가 몸이 아파서 참 청소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뭔가를 좀 표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 딸내미가 주는 용돈 중에, 내가 그래도 조금 잘라갖고, 우리 교회 좀 운영하는데 좀 보태서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갖다 냅니다. 하나님, 이쁘게,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내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는 남들 눈치 보고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들었고 박 목사님이 이 호두 교회에 와서 참 가난한 교회에 와서 참 한 달에 사례비도 한 30만 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노?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갖고 우리 교회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십자가 굴도 밝히고 하려면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사택에서 우리 목사님 묵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쌀이라도 반찬이라도 좀 사드시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야 안 되겠나? 그게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사방이 다 막혀도 위로 향하는 하늘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